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닐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국회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날을 바짝 세웠었는데요. 청문회 첫날인 어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 학교를 위한 위장 전입과 전입 주소지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질문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항에서 김무성 당대표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했던 이른바 신박이라고 불리던 원유철 의원은 자신이 트럼프이고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라면 사드 문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자신이 만약 시진핑이고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라면 사드 보복 철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 청문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강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변희재 씨가 대표를 역임했던 미디어워치를 논문 표절 심사 기관이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 후보자의 딸의 주류회사 사업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에게 32살밖에 먹지 않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증인과 여당 의원들의 탄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회는 최경환, 윤상현, 서청원, 홍문종 의원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대전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내일 만납니다. 네, 내일 방송실 제가 찾아가겠죠. 방송실 하니까 학창시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 일부러 기자님 이렇게 안 찾아봤어요, 사진을. 어떤 분일지. 예.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딱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재밌죠. 되게 멋있는 분이실 것 같은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목소리는 저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니, 본인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제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조금
목소리가 좀 얇아 보이기도 하고 좀 저 남자답게 좀 중저음을 좋아하는 건데. 그럼 저 같은 놈 어떻게 삽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카톡에 보니까 네. 그 여성 인권 문제에 관련한 걸로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분에 넘친 상을 하나 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감사패를 받았죠. 훌륭하신 언론인이세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러한 그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성매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도 하나의 피해자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네, 그리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기상청장상도 받으셨어요. 그거 다 이렇게. 카톡에 올려놓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기상청장상은 네, 예전에 받았어요. 기상 업무 발전에 기여하셔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요? 기상이 뭐 갈수록 날씨 정보가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날씨가 화도 많이 바뀌다 보니 그래서 대전에서도 뭐 야구가 취소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또 반대쪽 대전의 반대쪽에서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뭐 이런 국지적인 호우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도했었던 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기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내일 그 레드카펫 깔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의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에 언제 방문할지 기대가 모아진다는 관련 기사인데요. 먼저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 방문은 언제쯤 이뤄질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보를 보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지역 현안 정책 발표와 공직사회 사기 진작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한 이후 영남과 호남을 한 차례씩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인천 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광주였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광주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은 영남으로 향해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했고요. 지난달 31일에는 호남을 다시 타자 군산 새만금 관련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제 서울 용산 소방서를 찾아 소방관 증언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마다 현안 해결 기대감이 커지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충청권 방문을 기다리는 지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 방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공약사항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관련 문 대통령의 방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한 포럼이 이달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등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가 9월 태안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립 30주년 맞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8.15 기념식, 또 9월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의 VIP 초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관련한 행사에 오실지도 주목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 안희정 지사가 큰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안희정 지사 직접 아마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뽀뽀도 해줬으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인 게 네.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도 있었었고요. 네. 보통 해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 이름을 따서 사건 이름을 많이 명명한다고 하는데 이 사고는 당시에 삼성과 허베이 네. 스피리토가 이제 그 네. 이제 충돌하면서 일어난 그 기름 유출 사고였잖아요. 근데 이게 서해안, 태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버리니까 재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이 네이밍에 따른 물타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태안이 그런 낙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의 피해를 좀 많이 봐왔겠죠. 네네. 그리고 기사에서 그 뭐 대전에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때 오실 확률도 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9월에 대전에서 국제 와인 페어라는 게 열리나요? 네, 매년 해왔는데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뭐 와인 도시를 향한 어떤 움직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축제까지 찾아오실까 저는 좀 아니 좀. 대전하고 와인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네. 이거 너무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게 또 그런 거죠. 이게 여몽철 시장 때 만들어졌던 거였죠?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예, 그 영동에 무슨 포도 연기해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에이, 와인 마시면 품격이 높고 소주 마시면 품격이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예, 다음 뉴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뉴스는 자동차세나 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안 낸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는 행정집행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에는 경찰청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합동 영치에 나섰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또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초탁제도 활용해 체납 금액과 차량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카메라가 부착된 영치 시스템 차량 360여 대가 동원됩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5월 현재 8,875억 원, 체납 차량은 212만 대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그 일단은 과태료 같은 거는 나중에 차 팔 때 정산해도 돼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중고차를 팔 때나 이거를 폐차할 때 한 번에 정리해도 된다 뭐 이런 게 관행처럼 남아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시외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시 경계 같은데 그 CCTV 있잖아요 교통 네. 뭐 정보 측정 뭐 네. 카메라 이런 거 그런 데를 안 다니는 차들은 참 단속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계 당국에 이런 거 그 단속 나갈 때는 주유소나 충전소에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네. 이렇게 그 대포차든 체납차든 기름이나 LPG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잡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말 그대로 번호판은 앞에 있는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건데요. 네네. 근데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왔더니 번호판이 없어져 있더라. 어떤 보도 보니까 그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 미리 내지. 여유가 있었으면 좀 진작에 내셨어요,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부디 그 세금 체납은 없도록. 네, 혹시 네. 그 분들이 또 그 장관이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예,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동일한 브랜드의 샴푸를 4배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억울하고 속은 느낌이겠죠.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확인해보니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같은 제품의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던 제품은 샴푸인데요. 미장센 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가 농협 대전유통센터에서는 3,000원에 판매되는데 롯데마트 용운점에서는 11,590원에 판매됩니다. 엘라스틴 볼륨 샴푸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점 용운점에서 3,300원인데 롯데슈퍼 용운점은 13,000원입니다. 정육도 가격이 좀 달라 같은 등급의 쇠고기 등심 100g이 홈플러스 탐방점 6,790원, 한민시장 8,500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원은 이렇게 항상 조사, 시장 조사를 네.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이거 엄청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A라는 그 마트에서는 항상 그게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네. 바뀌잖아요. 얘네들이 또 이제 네. 가격을 네. 그러니까 미끼 상품 하나 딱 걸어놓고 그게 싸니까 오게 한 다음에 다른 거 파는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곳이 다 싸면은 거기를 가겠는데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네. 싼 것만 찾아다니면 기름값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취재했던 경험에 의하면은 대형마트도 네. 그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험에서는 그 커피 100개 뭐 들어있는 커피가 같은 제품인데 900원까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가격이 정말 좀 알아야 우리가 좀 손해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 소비자원 분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네,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그 새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대책과 관련해 신서천 화력발전소 등이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9기를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대전일보 보도인데요. 서천군에 조성 중인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검토하는 친환경 LNG 복합화력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 발주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서천 화력발전 건설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일일 3천여 명이며 이미 발전소 기계 납품 발주를 한 상태여서 매몰 비용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을 맡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사업 계획이 백지화 또는 큰 변경이 초래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손실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인 만큼 납득할 수준의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천화력이 옛날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짓는 건데 새로 짓는 네, 그렇죠. 거에 연료는 석탄연료를 이용할 예정이었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LNG로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해 놓은 걸 다 이제 부시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서천 발전 방식이 석탄유와 LNG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거라는 예상이죠. 그래요. 그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긴 할 텐데 근데 결국은 이 발전소가 1, 2년 쓰고 말 거나 아니니까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네. 좀 더 머리를 모아서 네, 네, 그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산군 의회 한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예산군 의회 김모 의원은 6일 오후 8시 30분께 예산군 덕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운행하던 승용차 탑승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A 의원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쯤 지난 오후 9시 20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자수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습니다. 경찰은 예산군 의회 A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저 궁금한 게 왜 이분 자수하셨을까요? 아마 순간 모르겠어요. 뭐 이건 누가 목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던 것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CCTV나 목격자 이런 게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랬을까? 너무 왜, 차량 소유 뭐 차량도 너무 뻔한 현장에 있었을 테니까. 네. 아니 뭐 차에 다른 사람이 몰고 나갔다고.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역주행을 할 정도면 사실은 교통위반도 중대한 교통위반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사항이.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8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네. 그 사고가 난 시간이 네. 그리고 측정한 게 9시 정도라고 네. 했으니까 네. 너무 이른 시간에 많이 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호식이 주말에 지킨 회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불매운동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강일보 보도인데요. 호식이 주말에 지킨 가맹점은 전국 천여 곳이고 대전에 30여 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15개 치킨 브랜드 가맹본부 일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전 내 호식이 주말에 지킨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4억 원으로 BBQ나 체리카나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맹점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며 일선 가맹점주들의 영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의 한 가맹점주는 금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보도된 날부터 주문이 절반 이상 급격히 줄어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까지 갈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기업 오너가 일으키고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매번 터지는 오너들의 일탈 행동에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상받을 법적 제도가 없어 가맹점주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저는 몇 번 먹어봤습니다. 두 마리를 주는지 궁금하네요. 아, 두 마리 줍니다. 네. 근데 네, 여기서 이 사건 나고 나서 그 여직원이 일단은 그 고소는 취하했다고 하는데 네. 성추행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니까 경찰에서는 네. 수사를 한다고 하고 근데 네, 본사에서 네. 공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해와 소통이 부족해서 생겨난 사안이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종결됐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부풀려진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됐다 뭐 이런 식의 그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언제 처음 유명해졌는 줄 아세요? 우리 기자님은 야구 맞아요. 야구 맞아요. 예. 그 대구의 그 야구장 뒤에 네. 그 네. 광고하면서부터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분이 그 최호식 이름 회장님이 최호식이에요. 그래서 호식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예. 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조정위원도 하셨고요. 아. 예,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부이사장도 역임을 네, 하신 예.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여기서는 큰 유지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국 인라인 스케이팅 연합회 회장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협회에서는 예. 지금은 아니다. 막 그 성명도 냈더라고요. 협회에서는 그 대한체육회하고 네. 국민생활체육회하고에 합쳤잖아요. 아. 그 김종 차관이 이제 주도해 갖고 지난 정부 때 네네. 네. 그래 가지고 없어진 단체네요. 아, 네. 그리고 한국 식품 외식 산업 발전 협의 협회장 뭐 이 그 아, 예. 이분 양력에 1999년부터 이 회장을 하신다고 지금까지. 아. 그래서 그 협회를 좀 다양하시네요. 네, 근데 협회를 찾아보니까 이 협회는 2010년에 허가가 난, 예, 그 농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래요. 네. 그니까 이 좀 연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소재해 있다고 하고, 또 이분이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가치경영 부분 수상자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신지식인 경영인 대상을 받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왜 이랬을까요? 회사의 어떤 입장 발표를 사실 믿으면 좋으련만, 그때 신고 상황에, 당시 상황은 그런 어떤 해명이 잘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둘이 그 술 마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왜 또 호텔을 가냐고. 그러니까 뭐 직원이 어지럽다고 이렇게 호텔을. 그러니까 어지럽 집에 가라고 해야지. 회장님이니까 차 기사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태워 보내주든지. 그렇지. 상식일 텐데. 예, 호텔, 머리 어지러운 호텔. 그 기자님 처음에 다음에 저랑 같이 소주한잔 하시다 저 어지럽다 가면 호텔 좀 잡아주세요. 아, 그럴 일이야.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 뭐 입고 오실 거예요? 내일은 뭐 편하게 뭐 입고 와도 괜찮잖아요? 아, 그럼요. 내일 우리 페이스북 생중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대세 코너죠. 호구 김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사장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우리 집은 사기 이야기, 사기와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